사람을 창조한 후 이끌고 철저히 구원하여 완전히 얻으신다. 또 사람을 적합한 처소로 이끌어간다. 사람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이상 사람의 운명과 한마를 책임진다. 이것이 창조주가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앞날을 거두어가는 것으로 전복사역을 완성하지만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처소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에게 처소가 있고 운명에도 결말이 있게 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사치스러운 욕망이지 사람에게 있어야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해준 것은 사람이 정결케 된 후에 받아야 할 축복과 약속이고 하나님이 창세 후에 사람에게 예비해준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의 선택과 관념 상상과 육체가 섞이지 않았다. 이런 처소는 어느 한 사람에게 예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가 안식할 땅이다. 따라서 이 처소는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처소이다.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처소.